자, 솔리드본을 지금 7.77%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뭐 운이 좋은데요. 777을 보기 힘든데. 자, 물론 제가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카지노나. 자, 그냥 숫자가 신기해서 한번 봤어요. 지금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지금 5G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는데, 자, 제가 5G 종목군들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순서대로 간다 했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했는 거죠. 1번이 뭐였습니까? 1번이 중계기, 안테나, 기지국. 그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광내토커 장비라 했죠. 광내토커 장비.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가 계측 장비, 뭐, 또는 보안 관련, 이런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리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솔리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중계기, 안테나, 기지국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KMW. 그죠? 주가. 요거 거기 포함되어 있고, 또 RFHIC. 자, 요런 기업들이죠. 요거는 제가 뭘 했어요? 앞에서 신고가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여기 올라왔죠, 지금.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우리 12월달, 1월달 많이 했어요. 6월달, 뭐 8월달 얼마 전에 또 했고, 제가 이 마감 시황을 할 때도 이 5G에 대해서 이틀 연속으로도 말씀드렸고, 자, 그만큼 이 5G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걸 봐셔야 돼요. 요 분류를 먼저 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모든 5G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요 분류에 따라서 올라가. 지금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요것들이 가장 핫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지역, 난청 지역이 많다. 난청 지역이. 그 난청 지역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관련지. 이런 데는 다 수급 주포들이 다 붙어 있죠. 주인이 있는 주식들이에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광내토코 장비, 요런 거 기업들도 지금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서, 그 전에, 뭐랄까, 이제, 이 5G에 대해서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로라고 하죠. 이런 것도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 뭐, 기타적으로 우리가, MLB라고 해가지고 5G 안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그런 기판, 이런 것들을 대덕전자라든지, 아니,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도 다 이슈가 돼요. 일단은 오늘은 5G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리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솔리드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라는 업체가 앞에서 이제 펜텍에 대한 인수에 대한 건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또 다시 죽었다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잠깐 놓고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이 주가가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고가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때 또다시 거래가 나오죠. 그 말은 여기서도 또다시 이런 자리에서 작은 지금 저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급락 후에 빅봉이 한번 출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가 바뀌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본다면, 한요 정도, 한 3,700원대가 지지점이 될수 있어요, 하단에.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지금 얘들이 맞고 빠지면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파동이 어떻습니까? 빠진 자리, 그리고 반등 자리, 요게 또 성립을 하겠죠. 자, 계산을 또 해볼까요? 자, 빠진 자리. 그러니까 고가 7,450원에서 빠진 게 3,720원 정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밑에는 3,739.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반등이 최소가 5,000원, 그리고 최대가 6,000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6,000원을 넘어서 올라왔다, 그죠? 그럼 요 반등이, 파동이 이렇게 성립됐기 때문에, 요 자리는 어떻다? 요 자리는 약할 수밖에 없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또 유상증자 있고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고, 자, 이렇게 요걸 봐야 돼요. 여기서 들었다가 죽였다가 들었다가 지지받고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빵 쳤으니까 이제 3720원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는 자리, 안 깨지는 자리. 그럼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6000원까지 한번 뽑아낸다 봐야 됩니다. 일단 요게 요렇게 곧장 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이냐? 일단 조정은 들어왔겠죠. 왜냐? 여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5G 업황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5G 업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간다면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거래가 넘어가면서 또 다시 좀 붙죠.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는데, 그러면 얼마에 또 걸리겠습니까? 자, 보입니까? 위에. 요 자리까지 한번 슈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릴 확률이 높겠죠. 여기,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이 7,450원, 그 다음에 8,610원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7,450원, 요 가격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6,790원이니까, 지금 자리부터도 계산을 한번 해보더라도, 자, 저는 일일이 다 이거 엑셀 파일로 계산 프로그램 공식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6,790원이네. 8% 정도 되네요. 그죠? 6에서 8%, 8에서 9% 정도 되겠다. 그 정도 지금, 여력이 좀 있고, 그 위에 8,600원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 아까 분류했는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류되는 건데, 여기서 기지국 중계기, 특히 중계기를 납품한 업체거든요. 그거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5G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그림 요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솔리드까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